이건가? 이건가? 이거죠? 오케이. Yeah, team 5, lead by Mr. 양세중, with team member 이경록 and 웅요빈, will give a presentation on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in chapter 1 and 2. In 10 minutes. 안녕하세요. 챕터 1, 2 발표를 맡게 된 양세중이라고 합니다. 이 옆에 서 있는 형은 이경록 선배님이시고, 그 옆에 서 있는 형, 그 옆에 서 계시는 형은 웅요빈 선배님입니다. 저는 보통 문제 풀이하고 정리하는 걸 맡았고, 이경록 선배님은 프로젝트 만드는 걸 주로 하셨고, 웅요빈 선배님은 코멘트를 달거나, 거기서 또 아이캠퍼스에 올라와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 거에 해서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카디널티에 관한 것인데, 그러니까 챕터 1, 2가 좀 기본 개념에 관련된 그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좀 쉬워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올 게 카디널티로 17번, 18번을 보시면 17번의 의미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공집합의 의미이고, 18번은 이 공집합 기호 모양의 원소가 하나 있다는 의미라서 두 개가 안 헷갈리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은 A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합의 뭐라 해야 되지? 집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건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이 명제 진리표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문제고, 그냥 딱 봐서 하려면 어려운데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하면 좀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P와 R, Q, S가 진리가 그 무슨 값을 가졌는지 주어졌을 때 푸는 방법인데, 그냥 천천히 대입하면서, 이렇게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하기보다는 천천히 대입해서 푸는 게 더 빨리 풀리더라고요. 이거는 R의 스테이트스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그 R이 들어간 이 P 컨전션 R이 R도 R의 밸류가 정해질 수 있, 스태티스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P가 이런 그 진리를 가지고 이런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P와 Q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를 보이는 문제인데, 여기서 되게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카운터 이그젬플을 생각했다가 모르면은 여기서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증명하던가 그렇게 하는 게 문제 푸는데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아봤는데, P가 false고 R이 false고 S가 false고, false면은 P가 true가 나오는데 Q가 false가 나와가지고 둘이 논리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A에서 보면은 프로포지션 P imply Q 또는 Q imply P 둘 중, 그러니까 P와 Q의 스태터스에 상관없이 P imply Q 또는 Q imply P가 true라는 것을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알 수 있고, 그 B에서는 이걸 응용한 것처럼 해가지고 X가 양의 숫자이다, 그리고 X가 정수이다 해가지고 이걸 증명하라고 나와요. A를 이용해서 모든 정수는 양의 정수, 양수거나 모든 양의 실수는 정수이다.
이게 맞다는 것을 증명하래요. 근데 그냥 너 그냥 근데 딱 봐도 틀리게 생겼잖아요. 근데 A를 보면은 이게 틀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B에서 나온 그 프로포저를 이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기호가 돼요. 그러니까 A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수량사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예 다른 스테이트먼트가 돼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67번. 프라블럼 8번은 이 수학적 기호를 그냥 P, Q, C, P, Q, R처럼 프로포지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문제이고 이거는 알규먼트 3개가 주어졌을 때 Q가 true임을 보이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해 보면 이게 인밸리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7번은 이 주어진 문장이 프로포지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더 팀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그 팀이 누군지를 알 수 없어 가지고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proposition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거를 그 proposition function이냐고 물어보면 proposition function이 되는데 그 팀을 변수라고 치면 그 팀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게 true랑 false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proposition function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렉트 프로프를 이용한 그 좀 간단한 증명인데 M과 M-N이 그 홀수라면 아니 홀수라면 N이 짝수이다를 증명하는 건데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M은 2K 플러스 1 M-N은 2K 2 플러스 1 하면 그냥 이거 두 개를 빼주면 n이 나오고 n이 이 k1 마이너스 k2로 나오니까 n이 짝수인 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인데. 처음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쉽게 증명이 되는 문제입니다. 2에서 짝수를 모두 더한 게 n, n 플러스 1 2부터 2n까지 모든 짝수를 더한 게 n, 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문제를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면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P imply Q가 P가 false일 때 항상 참이 된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그냥 예시를 들어보면 P가 만일 내가 100점을 맞으면 Q가 점심을 산다라는 명제에서 만약 제가 100점을 맞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 친구한테 만약 점심을 사든 안 사든 제가 거짓말을 친 게 아닌 true가 돼가지고 p가 만약 거짓이라 p가 false라면 이 p imply q는 항상 true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코멘트를 하자면 챕터 1, 2가 좀 어려운 내용보다 수학적 기초가 되는 명제, 정형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는 좀 쉬운데 다른 내용을 배우기에는 좀 기초로 다져둬야 할 내용이라서 좀 잘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챕터 1에는 집합, 명제, 진리표, 추론, 정량자, 추량사라고 하죠. 한 그런 내용을 배우고 챕터 2는 proof 단원에서 direct proof, counter example, proof by contradiction, proof by contrapositive, proof by case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에 전 이게 좀 개인적인 내용인데 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저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이 과목을 들었는데 그 플립 클래스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뭐 맨날 Q&A 작성하고 하는 게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그 수업 이제 끝날 때쯤 보니까 제일 기억나는 것도 이 수업이고 맨날 프리뷰랑 리뷰하면서 좀 습관도 잘 들여진 것 같다고 같고 해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오케이, thank you. Any question or comment? Mr. Yang is a freshman of the college, and he worked hard with the other senior student, and he did well. I expect he can do very well. Usually, I give a good grade for the best freshman student from my class. Any questions, comment? Mm-hmm.